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서지 시스템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끼림, 그리고 세 번째로 옴니 시스템,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주가가 19,750원대 상승을 했다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재차 눌림목이 좀 나와서 17,000원대 좀 돌아온 모습들인데요. 사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ESS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케이스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그 점을 뭐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23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팩 하우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면서 실적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23년도부터는 실적 반영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실적은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 자리가 계속 이어졌다가 다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하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 설계 쪽을 좀 담당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수혜주로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카르타에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공사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규모가 40조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좀 파견을 하는 부분들에서 설계 쪽 담당으로 히림이라는 건설사가 이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작년 실적도 영업이익이 101억을 좀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장고의 좀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좀 다시 가격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그 수급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 접근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라면 히림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